네, 버스 출도착 시간을 알려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제주 버스 정보가 사라졌습니다. 네, 비슷한 기능의 민간 버스 앱이 많다는 이유로 정부가 폐지하도록 한 겁니다. 네, 최근 대중교통이 크게 개편된 가운데 사전 예고 없이 시간 안내 앱이 이렇게 갑자기 사라지자 이용객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내 버스 출도착 정보를 알려주는 제주 버스 정보 애플리케이션. 제주도가 개발하고 관리하는 공공 앱입니다. 그런데 지난 6월 30일자로 제주 버스 정보 애플리케이션이 폐지됐습니다. 제주 버스 정보 애플리케이션이 폐지됨에 따라 새로 다운로드 받거나 업데이트가 불가능해졌습니다. 휴대전화에 문제가 생겨 새로 설치할 경우 불가능하게 된 겁니다.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른 버스 정보 앱도 있지만 꾸준히 제주도 앱을 사용하던 이용자들은 불편을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계속 그 제주버스 그것만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그게 아무래도 익숙하니까 그게 있으면 더 좋겠죠? 이번 제주도 버스 애플리케이션 폐지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른 겁니다. 올해 초 행안부는 제주도에 제주 버스 정보 앱이 민간과 중복된다며 정비를 권고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정비 권고 사안을 보면 애플리케이션 심의 결과 제주 버스 정보를 이용한 민간 앱이 많고 차별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서비스 폐지 조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폐지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행안부에 여러 차례 보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행안부는 관련 법률에 따라 조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주 버스 정보 같은 경우에는 그 서비스 폐지라는 이제 정비 공고가 이제 내려간 상태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서비스 폐지라는 그 내용을 저희가 검토한 의견에는 그 다른 이제 제주도 버스 정보를 이용하는 민간 앱들이 다수 존재하는 걸로 나와 있어서. 제주도는 홈페이지 또는 유사한 기능을 하는 다른 앱을 이용하면 된다고 설명했지만 어떤 설명도 없이 폐지 처리되면서 이용자들의 불편을 나몰라라 한건 아닌지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